안녕하십니까. 저 아침 오늘은 어드레스 동작 시에 우측 어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의외로 골퍼들이 치칠 때 보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했었는데 이 우측 어깨가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. 이 우측 어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측 어깨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미 깎이는 자세, 훅 내지 슬라이스가 발생됩니다.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했을 때는 이 우측 어깨가 나오는 것을 잡아줘야 돼요. 방지해야 돼요. 어깨를 잡아줘야 돼요. 이 나오는 것을 그려줘야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우측 어깨를 썼을 때, 선수들 보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잡는 선수들도 있습니다. 어디서 이제 당 잡아주고, 어깨 당 잡아주고, 나오는 거를 진정시켜서 그대로 들어서 치십니다. 자, 이 우측 어깨는 측면에서 봤을 때, 이렇게 했을 때, 이 우측 어깨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. 측면에서는 완전히 감춰요. 호랑이도 먹이 사냥할 때는 발톱을 감추듯이, 이 우측 어깨가 항상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면 안 됩니다. 딱 감춰놓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들어가야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덤비는 자세입니다. 목에 덤빈다고 표현합니다.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드레스 했을 때 항상 이 장갑 끼는 외선으로 어깨를 한번 잡아주십시오. 그러면은 우리 몸을 터치를 하면서 아,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인지를 그냥 막 치지 마시고 어드레스 했을 때 어깨 한 잡아주시고 이렇게 진정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쳐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